들어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파엠 One, two, three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5824번님이 다영아나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 있나요? 못해 날씬이 같은데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목요일에 청량한 그녀 오늘 목요일에 왔습니다. 목청 요정 SBS 김다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옷이 많이 얇아졌어요. 지금 반팔이에요. 네. 위에는 한 벌짜리네 또. 원피스. 원피스. 진짜 가벼운 원피스 입고 왔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여름이 오니까. 다영 아나운서 어때요? 아까 우리 5824번님처럼 항상 날씬했나요? 못해 날씬이 같은데. 근데 저도 못해 날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먹는 거에 비해서 좀 안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좀 이상한 데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또. 네. 먹는 대로 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먹는 대로. 하, 그러니까 먹는 건 참 거짓말을 안 하네요 진짜. 맞아요. 네. 들어가고 근데, 나가는 거는 근데 어쨌든 관리를 하시잖아요. 운동도 하시고. 그쵸. 삶이죠. 네. 맞아. 또 TV도 이제 스포츠 뉴스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데일리를 들어가니까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 걸 들어가고 나니까 아 이게 저녁 메뉴가 제한이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저녁에 하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막 살이 찌거나 하는 건 아닌데 염분을 먹으면 확실히 아하. 제가 사실 어저께 좀 짜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가 오늘도 약간 여러분 눈두덩이가 지금 부었다고 합니다. 정말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고릴라로 켜주세요 지금. 아. 고릴라 너튜브 들어와 주세요. 진짜 이게 여러분 부었다 안 부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영기님이 다영아나는 어디 가고 꼬치 걸어 들어왔나요? 아 우리 또 남성 팬분 중에서 아, 고영기님 감사합니다. 다영아나는 안 왔고 지금 꼬치 와 있대요. 자 조강현님도 지금 내가 보는 최고의 뷰는 보는 라디오 다영 뷰. 아 간지럽다. 자, 다영 뷰 보러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다영 뷰 보러 남성분들이 지금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어쨌든 다이어트를 해본 적은 근데 있나요? 삶이고 지금은. 근데 이제 계속... 옛날에는 네. 제가 가장 살이 많이 쪘을 때가 아무래도 수능 공부할 때 제가 그때는 먹는 거에 비해서 좀 안 찌던 때다 보니까 제가 티라미수에 꽂혔던 때가 있거든요. 브랜드 별로 뭐 뚜레 땡땡 뭐 파리 땡땡 이런 데서 홀케이크로 사가지고 이렇게 퍼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쪘다라는 게 어느 정도 느낌이에요? 지금보다 한 7, 8kg 정도 더 나갔는데 신기한 건 그게 다 다리로 왔어요. 아. 어디 하나로 가죠, 그죠? 네, 뿌리 깊은 나무였는데 네. 요즘 운동해서 조금 잘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성녀님이 다영아나의 매주 의상을 보고 저는 주말 약속 의상을 참고합니다. 아 정말요? 여러분 보는 라디오 한번 켜주세요. 약간 샤랄라나 약간 꽃 원피스인가요? 어떤 느낌 원피스죠? 오늘은 진짜 꽃 느낌이네요. 꽃 느낌 원피스 한번 보시고 주말에 여러분 약속 데이트 소개팅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김다영아나와 직장인 탐구생활 함께하죠. 다영아나 오늘 함께할 트렌드 뭐예요?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세이브케이션입니다. 철가루 이현덕님이 제보해 주셨어요. 세이브케이션 일단 합성어일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세이브. 좀 맞추기 쉬울 것 같아요. 맞추기 쉬울 것 같은데 또 이거 안 맞춰도 이상하고. 그럼 맞춰볼게요. 세이브가 네. 절약하다잖아요. 그쵸. 아끼다. 케이션. 아마 이게 베케이션의 약자를 세이브케이션을 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올 여름 지금 경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세이브해서 케이션 저기 방학 저기 휴가를 전달을 못 시키니 휴가를 안 가는 거 안 휴가를 가는 절약하는 거. 걸로 아 약간 빗나갔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휴가는 가야죠. 아 휴가를 가는데 아무도 안 먹는 거야. 세이브 캐시 도시락 싸가는 거야. 아 먹긴 먹어야죠. 아 먹긴 먹어야 돼요. 근데 조금 어떤 절약하는 예, 절약하는 그런 여행을 뜻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절약한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세이브 그리고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의 합성어로 가성비 여행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근데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서 네. 일상 회복을 했잖아요. 여행을 많이 가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세이브케이션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몇 년 만에 일상 회복에
집에만 또 있을 수는 없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좀 아껴야 된다. 세이브.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볼게요. 키워드 제보해주신 현덕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다양한 하나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 세이브케이션 음악 주세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인 세이브케이션은 가성비를 내세운 여행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최근 고물가와 일상 회복이 겹치며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고물가로 거시경제 전망은 어둡지만 일상 회복으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며 여행에서 가성비가 중요해진 걸로 풀이되는데요. 코로나 시국 때는 값비싼 호텔에서의 호캉스처럼 럭셔리 여행이 인기를 끌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 호텔 예약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의 검색 동향을 분석한 결과 3성급 호텔의 검색량이 전년 동기보다 28% 늘어났고 5성급 호텔에 대한 검색량은 30%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동남아 등 해외여행지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철가루들은 가성비와 여행, 두 머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여행지로 어디를 추천하실까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 다양한 여행 계획 세울 때 가격은 낮은데 평점은 좋고 이런 곳 찾아서 이제 검색을 좀 해보는 편이죠. 그렇죠. 요즘 그 호텔 예약 사이트에 보면은 필터란이 있잖아요. 아시죠? 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도심지 관광지와의 뭐 접근성, 평점, 청결도, 뭐 가성비 이렇게 필터가 있어요. 낮은 가격순, 맞아요. 뭐 그 필터 있어. 아, 그거. 그거를 체크를 그렇죠. 딱 하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조합이 가장 좋은 호텔이 추천이 되고 쫙 다 뜨죠.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호텔이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아, 너무 올랐어요. 저 코로나 때도 검색해보잖아요. 뭐가 지금 두 배 오른 느낌이고 다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호텔 일단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하도 여행을 안 하니까 호텔이 많이 문을 또 닫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너무 올랐고 비행기는 이제 점점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호텔도 나중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얘기하는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좀 많이 가격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함형진님이 저희 회사는 휴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는 비수기 때 휴가 씁니다. 성수기 때는 숙박비가 너무 비싸요 하셨는데 아, 7월 마지막 주랑 8월 첫째 주는 와우. 7말 8초는 최대한 좀 피해야 됩니다. 저 7말 8초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저도요. 라디오를 하고 있었죠. 떠나는 거 보면서. 이광배 님도 저희도 그래서 숙소비 결약도 할 겸 펜션보다 저렴한 캠핑을 시작했는데 캠핑 장비 사 모으는데 돈이 더 들고 있어요. 나 그래서 글램핑 하는데 글램핑이 돈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캠핑 장비 만만치 않아요. 윤지혜 님도 세이브케이션이 저한테 딱 필요한 딱 맞는 신조어네요. 올여름 여행 계획 중인데 열심히 뒤적뒤적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하셨어요. 있나요? 아, 여행지 저는 일본이 괜찮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비쌌어요. 너무 비쌀 때 가가지고 저는 좀 가성비 여행지 하면은 다낭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다낭이 한국인들 뭐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긴 하는데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다낭에 근교도시가 있어요. 호이안이라고. 호이안. 거기가 조금 더 전통적인 느낌이 그래도 살아있고 그리고 가성비가 훨씬 좋았어요. 좋네요. 다낭도 그리고 옆에 호이안까지. 호이안. 다낭 한번 가봤었는데 우리 청자분 중에 다냥요? 다냥? 다냥 했던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네. 다낭 그리고 호이안 좋아요. 황재숙 님이 친정이 가성비 값 세이브케이션이죠. 물론 부모님은 힘드신 건 안 비밀. 나 이거 아까 나 얘기 물으면 할까 했던 게 저 부산 가면 2박 3일 어떻게 하냐면 1박은 부산 호텔에 자고 두 번째 토요일 날 오후에 와가지고 집에서 자고 올라와죠. 울산에서. 그러니까 집도 가고 여행도 하고. 맞아요. 가성비 여행을 하는 좋은 방법 중에 그 지역의 친구네 집에 가는 게 되게 좋아요. 숙소비가 가장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 유현일 님이 저도 제주도 가족여행 가려고 저가항공 이벤트 할 때 구매하고 항공권 구매 연동 할인되는 호텔 렌트 예약해서 저렴하게 다녀왔어요. 이게 세이브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죠 하셨어요. 그렇죠. 꿀팁이 많이 나오네요. 네, 우리 철밤 여행 협찬해주는 그 뭐 항공사가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뭐 주중에 8시 막 아침에 일찍 제주도 막 8,000원 12,000원 이벤트 있더라고요. 그럼 땡 하면 클릭해가지고 그거 잘 한번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일님처럼 아주 굿정보였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집중 트렌드 돌아옵니다. 세이브케이션이죠. 오늘 뭘 해볼까요? 다양하나. 오늘은 철가루들한테 나의 가성비가 여행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좀 받아볼까 해요. 우리 꿀팁 많이 왔잖아요. 좋았죠. 더 그러니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저가로 여행을 갔는데 생각보다 좋았던 기억 있으십니까?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여름 철가루들의 휴가 계획 도움이 되겠죠. 세이브케이션을 위한 꿀팁 나눠주세요. 샵 1077로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이중피드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세요. 우리도 좀 참작할게요. 저도요. 다양한 플레이리스트 오늘 뭐 들어볼까요? 오늘은 여행지 느낌 물씬 나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 뮤직 스타트. 너와 있을 땐 내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자꾸 미소 짓게 돼. 특별해 전혀 독하지 않은데 낮에 별이 뜨게 해 한 모금 마셨는데 자꾸 마법에 걸려 밤을 새도 안 줘요 다른 생각 지워져 심장 소리는 커져 사랑이 참 쉬워 지가 나 It's to the mouth upon me Like a dream made upon me 이슬리는 만족도 대체 뭐니 Makes the whole world bright this Sunday 나는 알코올 프리군 더 취해 마신 게 하나도 없는데 너와 있을 때마다 이래 날 보는 네 눈빛 때문에 8시 45분 28초 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알코올 프리 듣고 왔고요. 다양한 한서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 직장인 트렌드가
가성비와 여행 두 마리 섞여 잡는 세이브케이션 문자 쭉쭉 볼게요. 정미린님이 가성비는 뭐니뭐니 해도 치앙마이죠. 오. 올해 초에 다녀왔는데 밀크티 1,000원에 국수가 2-3천 원으로 물가가 정말 사랑이더라고요. 숙소도 10만 원 내외로 예약할 수 있어서 치앙마이 추천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확실히 동남아가 좀 가면은 약간 부자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플렉스 돈놀이. 아 그리고 메뉴판에서 그 가격 안 보고 그냥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가격표 안 볼 때 있고 그리고 어떤 문장이 나오죠. 내가 낼게. 아 됐어 됐어 넣어도. 내가 낼게가 있죠. 내가 낼게. 자, 우리 김석준님은 저는 세이브케이션 때문에 안 하던 인별그램 시작했어요. 호텔이나 여행지 워터파크 중에 인별그램 팔로우하면 할인해 주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있죠 있죠. 첫 가입하면 또 10% 이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가입하게 되죠. 카드 카드사 가입한 적도 있고 지금 하나 하면은 호텔 숙박 무료 1박 있어서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잘 챙기면 진짜 저렴하게 갈 수 있죠. 있죠. 이소망님 저는 보라카이요. 보라카이가 해외여행 가성비 굿이에요. 호텔들도 새로 리뉴얼한 곳이 많아서 너무 깨끗하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예술입니다 하셨는데 보라카이는 몰랐어요. 보라카이도 있죠. 저는 이제 세부를 어머님 생신 때 팔순 때 모시고 가셨는데 그것도 좋았었는데 보라카이 오케이 오케이 보라카이 네, 한번 가 보라카이 6318번이 목포에서 제주 가는 배편 중에 헌혈하면 할인해주는 이벤트로 싸게 제주도 갔습니다. 와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는데 심지어 헌혈까지 해서 지치. 와, 할인까지 챙기시고 야 옛날에 제주도에 사는 제 그 후배가 부산에 애 시험을 봐야 되는데 폭우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맨날 비행기만 생각하잖아요. 네. 목포로 일단 배 타고 와가지고 목포에서 부산으로 왔던 그런 짜릿한 스토리를 한번 들었는데 여행을 가겠다는 그렇지, 강한 그렇죠. 에이즈 아니 여행을 그때는 일로 시험 때문에 일로. 왔는데 제주 목포 가는 방편도 있죠. 좋아요. 배편 있고 최나미님이 아주 친한 가족 세 팀씩 펜션 하나 큰 거 잡으면 돈도 절약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2층 있고 하면 애들 2층에 놀게 하고 이것도 진짜 꿀팁이네요. 돈도 절약하고. 7625번이면 매달 초에 자연휴양림 예약해보세요. 저렴한 가격에 휴양림은 덤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주 15인 300만 원 여행 비결입니다. 와 그럼 얼마에 1인당 얼마예요? 300명이서 20만 원? 아 300명이래. 300명이 15만 원? 그러니까 나는 이거 두 개에 막 15명 돈 있으면 급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어쨌든 네 15명이 300만 원으로 여행을 갔다 오면 한 사람당 20만 원 몇 밤 며칠이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제주도 근데 제주도가 비싸. 렌트카가 그렇게 비싸졌대요. 렌트카도 비싸고 호텔하고 다 숙박 계산하면 지금 2박 3일 정도면 20만 원도 나쁘지 않나? 초 3박 4일이면 완전 막 초. 맞아요 뭐. 맞아요. 자연휴양림도 입장료가 뭐 한 1,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저렴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선물 쭉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피터 샤워기 드릴 테니까 성공표 꼭꼭꼭 네. 확인해 주세요. 자 직장인 트렌드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직장 연애 보고서 만나봐야죠. 자 근데 이 코너는 이미 결혼한 분들이 사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 뭔가 실제 지금 하시는 분들보다 과거에 좀 남편과의 아내와의 그런 추억들 떠올리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0654번님이 보라 켰습니다. 두 분 연기 보면서 사연에 푹 빠져볼게요 하셨어요. 자 그럼 168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네. 직장 연애 보고서 제 168장 노력하지 마요.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어느 주말 부산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기차를 탔습니다. 영철 대리님. 대리님이 왜 여기에... 다영씨 진짜 이 자리 맞아요? 예. 대리님도 진짜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앉으세요. 황금 같은 휴일이었는데 하필 기차 옆자리에 같은 팀 김 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조용히 혼자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옆자리에 아는 사람이 그것도 친하지도 않은 회사 사람이 타고 있는 건 달갑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리님은 일할 때 보면 얼마나 깐깐한지 솔직히 제 타입 아니었거든요. 다영 씨. 네? 간식 안 가져왔어요? 네 급하게 나오느라. 아이고 자 같이 먹어요.
대리님 이게 다 뭐예요? 뭐긴요. 기차에서 빠지면 안 되는 오징어 땅콩, 삶은 달걀, 단짠단짠, 바나나 과자, 새우 과자, 그리고 커피. 원플러스 원이라 두 개 받았는데 다영 씨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매점 차리셔도 되겠어요. 이게 기차행의 묘미죠. 근데 다영 씨는 어디 가요? 아, 저는 친한 친구 만나러 가요. 대리님은요? 저는 바다 보러요. 저 혼자서 여행 자주 다녀요. 오, 멋지다. 아이, 멋지긴요. 솔로가 방에 콕 박혀 있으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스스로 정신 건강을 위해 이곳저곳 잘 다니고 있죠. 아, 지난주에는 속초에 다녀왔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리님을 깐깐하게만 봤는데 의외로 따뜻한 구석도 많더라고요. 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눴죠. 벌써 부산 도착했어요. 와, 너무 빠르다. 근데 대리님은 어디로 가세요? 저요? 뭐 딱히 계획은 없어요. 발길 닿는 대로. 아, 그럼 제 친구가 차 가지고 올 건데 같이 가실래요? 어, 저야 고맙죠. 그럼 돼지 국밥은 제가 쏘겠습니다. 콜콜. 그렇게 우리는 친구와 셋이 태종대에 갔다가 송도도 갔다가 점심으로는 돼지 국밥을 먹고 저녁에는 조개구이에 소주도 한잔 했죠. 근데 친구가 다영아, 나 니네 대리는 소개해줘. 완전 내 스타일이야. 뭐 그래 알았어. 그리고 다음날 저는 대리님과 친구를 이어주기 위해서 밥을 먹으러 가서 일부러 대리님과 친구를 나란히 앉게 하고 사진도 둘만 찍어주고 친구 칭찬도 엄청 했습니다. 근데 대리님은 포커페이스라 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대리님, 제 친구 어땠어요? 너무 예쁘죠? 네, 예쁘시더라고요. 아, 그럼 혹시 제 친구 만나보면... 근데 미안하지만 그분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미안. 아, 방금 뭐 화낸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거절한 거예요. 아, 네,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누굴 좋아하는지 다영 씨는 안 궁금해요? 제가 궁금해하면 말해주실 거예요?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당신이요. 아니, 갑자기 미안해요. 이렇게 급하게 고백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영 씨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자리는 제가 옮길게요. 두 시간 편하게 가요. 아니요. 자리 옮기지 마세요. 저도 대리님한테 호감이 생겼거든요. So I need you. I need you. 그래서 두 분은 초고속으로 연인이 되셨다고 하고요. 친구분도 이미 둘이 잘 될 걸 아시고 괜찮다 하셨대요. 네. 자, 이렇게 마칠게요. 오늘 하루 오픈아, 지치대는 영철이랑 다영이는 이제 셧업!